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갉아먹는 공공기관,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공공기관들의 고비용, 저효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 뉴스타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지난 수년간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귀한 고산식물과 굽이굽이 넘실대는 산 능성이 아름다운 경북 봉화군. 여기에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목원이 2018년 5월 문을 열었습니다. 희귀 동식물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멸종위기인 백두산 호랑이도 이 수목원이 자랑하는 명물 중 하나. 암수 3마리씩 총 6마리가 이 수목원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던 수목원이 지난해 4월 벌어진 사건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민간 연구자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성과물을 이 수목원에 도둑질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성과는 자기네 걸로 하고 그동안 저한테 그러면 모든 걸 다 배워가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방법 없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민간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런 걸 가지고 응? 자기들 성과로 해서 한다는 거 이건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대체 이 연구자는 뭘 뺏겼다는 걸까?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시계를 201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7년 초 경북 봉화는 종전에 없던 차나무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보통 차나무는 연평균 10도 이상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데 혹한의 추위에서도 잘 자라는 차나무가 경북 봉화에서 개발된 겁니다. 내한성 차나무라고 불리는 이 품종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차 연구가인 윤모 씨. 윤 씨는 이 차나무를 개발하는데 무려 20년을 투자했습니다. 해발 450m 고산인 봉화에서 재배된 차 생육 한계치 최고 고도 기록을 깼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백두대간 수목원은 2018년 수목원 개장과 동시에 윤 씨를 찾아가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연구용으로 차나무를 제공하면 품종 등록과 특허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윤 씨와 백두대간 수목원은 연구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윤 씨의 연구소가 개발한 내한성 차나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소에 있습니다. 수목원은 연구소에 내한성 차나무의 품종 등록과 특허 관련 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윤 씨는 100%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백두대간 수목원의 약속을 믿고 공동연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은 이 연구를 빌미로 정부 지원금 4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총 연구비 5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목원이 윤 씨에게 한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연구협약 1년 뒤쯤인 2019년 11월 백두대간 수목원 측이 제출한 품종보호 출원서입니다. 그런데 출원인 명단 어디에도 윤 씨 이름은 없습니다. 수목원 측이 윤 씨를 빼고 단독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내한성 차나무를 육성한 건 윤 씨인데 품종 육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차나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모두 챙기려고 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백두대간 수목원 측은 뒤늦게 윤 씨에게 출원권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출원권을 돌려준 건 백두대간 수목원이 연구보고서를 다 제출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실적과 정부 연구비를 모두 챙긴 이후에야 원 소유자에게 내한성 차나무 권리를 돌려주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수목원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립종자원의 안내에 따라 출원권을 신청했던 건데 종자원에서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통보해주는 바람에 나중에 출원권 변경을 신청했던 겁니다. 출원권 변경이 늦어진 건 정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였습니다. 내한성 차나무에서 시작해 성과 가로채기 문제로까지 번져나갔던 이 사건은 이후 백두대간 수목원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산림청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수목원의 잘못은 보다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은 약 3개월에 걸쳐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뒤 품종 육성자와 공동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출원권을 공동으로 나눠 가져야 하는데 백두대간 수목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수목원이 문제의 내한성 차나무를 공동 연구한다며 끌어들인 민간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산림청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민간 기업의 부정 집행 연구비 환수를,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림청 감사 결과가 나오고 한 달 뒤 백두대간 수목원을 운영하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약칭 한수정이 수목원 감사 책임자였던 손 씨를 해고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손 씨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내한성 차나무 개발자의 연구 실적을 실제로 가로챘는지, 협동 연구기관인 민간 기업이 정부 연구비를 제대로 썼는지를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수정이 이런 손 씨를 해고한 이유는 황당하게도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해 백두대간 수목원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정은 해고에서 그치지 않고 손 씨를 공공감사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후 손 씨는 언론 등의 부당해고를 알리는 한편 내한성 차나무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손 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 씨의 억울함이 노동위원회 조사로 확인된 겁니다. 뉴스타파는 손 씨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지만 손 씨는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손 씨의 입장은 손 씨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한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사항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를 해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정과 백두대간 수목원은 왜 손 씨를 무리하게 해고하려고 했던 걸까? 취재진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을 접촉하던 중 백두대간 수목원 전현직 직원 두 명에게서 의문에 대한 답을 일부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목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기환 씨는 손 씨가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청에다 보고하는 그 성과 보고에서 한수정의 성과 보고에는 보고서에 보면은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차나무가 꼭 하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우리 수목원으로서 연구 과제 중에서 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 실장이 손을 대려고 했으니까 기관장의 괘씸죄를 충분히 받을 만 했겠죠. 손 씨가 외부에 이 사건을 제보한 것도 해고 이유가 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손 실장이 부당해고로 중노위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하고 관리원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제보라든지 부패 신고라든지 이런 걸 다 취하하는 조건을 붙였다 그랬거든요. 기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이 제 행정 경험상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목원에서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김은하 씨는 윗선으로부터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때 산림청인가? 하여튼 세종출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었죠, 부장님한테. 이제 저희 대외협력 언론 담당이 이제 운영부에 있었고, 그래서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산림청, 산림보호과에서 난리다. 이거 언론 나가면 난리 난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알아서 대응해라. 이제 그런 전화를 같이 옆에서 듣게 됐죠. 그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저희 이제 원장님이셨죠. 이종근 원장님? 네네. 공공기관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한 사람을 해고하고 언론 통제를 지시했었다는 주장. 과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한수정과 백두대간 수목원 관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관계자들은 먼저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만부터 털어놨고, 공공기관의 임무를 따라서 저희가 지역 주민과 잘 해보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겼었던 것들은 있었지만 저는 이게 진짜로 왜 뉴스거리가 돼야 되는지, 언론 보도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야 앞으로 더 우리가 더 신경 써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보도를 해보면 좋은 기사가 나와야지, 나쁜 기사가 나오면 우리 조직에 안 좋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그런 거는 얘기를 하죠. 기자도 찾아가서 안 만나준다고 하지만 찾아가서 좀 만나라. 그래서 설명을 시켜서 부정적으로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한 적은 있죠. 백두대간 수목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감사실장 해고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올릴 때는 사실 독립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산림청에서 그거에 기숙받지 않고 손 전 실장이 민간업체의 자료 요구랄지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직무상 감사실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런 취득상 그런 정보를 누설도 이런 것들이 산림청에서는 경징계로 봤지만은 저희 규정에서는 굉장히 중한 거기에 해당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 지역에서 고산 지역 희귀동식물 보존 업무를 맡고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과 이를 관리하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한 해 75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한수정에는 산림청 퇴직 공무원 11명이 우선 채용돼 주로 고위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같은 일을 하는 한수정 직원들보다 최대 4,800만 원이나 많은 상황. 산림청 퇴직 공무원, 이른바 3피아의 재취업을 위해 한수정을 세운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일까? 한수정은 지난 2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각각 D등급과 B등급이었습니다. D등급은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지는 사실상의 최하등급 중 하나입니다. 뉴스타파 이명선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